국내 연구진이 잘 휘어지면서 설치가 쉬운 신개념 태양광 패널을 개발했습니다. 이 패널을 이용하면 도심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인데요.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. 태양광 발전 설비인 태양광 패널은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 전지를 수십, 수백 장 모아 만듭니다. 마치 파이프를 일자로 붙인 것처럼 태양 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전류를 높입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그늘이 져도 전류가 막혀 전체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불이 날 수 있습니다. 건물과 가로수 등으로 인해 그늘이 많은 대도시에서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이유였습니다. 그림자가 지지 않은 곳에서는 전류가 생성이 되고 그림자가 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가 나오는데 이 생성된 전류가 그림자가 진 부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.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는데요.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진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전지를 직렬과 병렬 혼합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전기가 흐르는 길을 다양화하면서 열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결한 겁니다. 또 잘게 쪼갠 태양광 전지를 실리콘으로 연결한 패널은 잘 휘어집니다. 평평한 곳이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을 이제 충분히 보완을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.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틈을 열어준 게 아닌가. 전기연구원 연구진은 태양전지가 태양을 따라가며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. 이번 기술 개발로 도심 태양광 발전은 크게 확산되는 기회를 맞을 전망입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